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아내를 갖다가 그 교회에 매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서 거기 그 비 오는 날 그 앞에 교회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위에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 보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이제 거기 그 말씀이 이제 제 마음속에 찔림으로 다가와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이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도로 나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에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 예배당 맨 뒤에 가서 그 또 말씀을 듣는데 또 그 말씀 또한 또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결국은 이제 그 교회 이제 장로님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그 강제로다가 저걸하게 됐죠. 그 회사나 가정에서 좀 급한 성격이라서 많은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좀 당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좀 내 자아를 조금 좀 내려놓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좀 편안하고 좀 화평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고요.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없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또 교회에서나 회사에서 즐겨 사용하며 사용하였고 특히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서로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 팀이 되라며 많이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너무도 어려운 말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며 이 말씀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의 저서인 주 임재한의 교회를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설수록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볼수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은 결혼 후 모태신앙인 아내의 끈질긴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좋고 세상이 좋아 방탕한 생활을 하던 저는 주님을 멀리하였는데 그 저를 멀리하던 주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느 비오는 주일 아내를 교회에다 데려다주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교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차 안이 답답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한 상태에서 갑자기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 예배당 맨 뒤에 서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꼭 제기하시는 말씀 같아 마음속에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아내 몰래 또 예배당에 올라가 그 말씀을 듣고선 있었습니다. 그 말씀 또한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있었는데 그 동네 선배이자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그 동네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눈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반강제적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현재 세례를 받아서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저를 이렇게 교회에 등록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인생이든 주님 뜻대로 부르시어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시며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주중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어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가정을 등한시하고 사회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남자는 돈만 벌어다 주면 다 되어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고 아내와는 잦은 다툼으로 불화가 끊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시아버지와 어린아이 둘을 보살피며 고생을 하고 저로 인하여 더 많이 힘들어하던 아내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하며 아버지 학교를 다녀올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간청에 못 이겨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등록을 한 후에도 주말에 내가 왜 이런 데 와서 강의를 들어야 하나 하면서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거듭되고 또한 거기 함께 하신 분들과 삶의 간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못난 자식, 못난 남편, 못난 아버지였음을 알게 하시고 저를 조금씩 저의 삶과 생각을 조금씩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게 된 전환점은 이곳 선한목자교회에 와서였습니다. 처음 등록을 해서는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썬데이 크리스천의 생활을 하고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대1 양육과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변하게 되고 또한 구원의 확신 또한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적에는 가부장적이고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불화가 끊이지를 않았고 사회에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저의 옛사람을 버리고 제 자아를 내려놓으려 노력을 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다 보니 모든 것이 변하게 저의 믿음이 좀 굳건하게 되니 모든 것이 변하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려 하고 동행일기를 쓰면서 매일매일 저의 삶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길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계획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손을 이끄시어 제 삶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듯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지역장으로 섬길 때 남성교회 연합회장님께서 연합회 총무를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시어 마지못해 수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던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선교 회원들이 누군지 몰라 총무로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과 막막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가 남성교회가 부흥을 할 시기로 매주 국제학교 주차봉사, 택시전도 그리고 여성교회를 도와 매월 일에 식당 배식봉사 등을 하느라 선교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많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선교회원들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저의 믿음도 연약하고 기도도 부족하였던 저는 이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며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연합회 내에 남성들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말씀 기도회였습니다. 그 말씀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성교회가 연합하고 협력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 기도를 통해 인도해 주셨고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협력과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라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맡겨진 사명이 부담스럽고 가정과 일터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 우리 삶에 힘없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재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서로가 협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전반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저희들이 매일 기도의 저희들이 서 있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일청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우리의 어떠한 감정과 우리의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눈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자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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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진 열어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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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심령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눈 열어주소서. 하나님 깊이 열어주십시오. 주님 둘째로 28절 하반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한 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8절 하반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협력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신 주의 놀라운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일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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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우리 안에 힘없이 일어나옵소서.